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해브라산 정상이고요. 지금 하늘로 이어지는 섬들 계속 이동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는 밑으로 떨어지려나? 보물상자 있네요. 자, 나무화살도 얻었고, 이쪽 맞겠죠? 골렘도 한 마리 잡고,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자,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는데, 굳이 왼쪽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자, 활은 쓰던 것도 버리고 새 걸로 바꿔주고, 요 아래도 있거든요. 뭔 차이지? 공격력 똑같은데, 버리고 뭐 새 걸로 또 바꿔주죠. 좀 번거롭긴 한데, 내구도 관리 측면에서는 요게 좀 편할 거예요. 자, 위쪽 올라가려면은 요 업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넘어가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막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참. 자, 한 바퀴 둘러보고 있고요. 요 앞쪽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잘 뒤져보면 코르그랑 잔뜩 있을 것 같긴 한데. 화룡곤봉 하나 얻어볼까요? 얘 지금 병정했지. 좀 오래 쓰긴 했는데 버리고. 뭐지? 버렸는데 다시 주웠나봐요. 자, 녹슨검에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여기도 골렘이 있네. 자, 이쯤이고 대충 찍어놓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근데 보물 상자 탐나서 여기 심장 코어인데 저 코어 분리하면 되고요. 그럼 보물 상자 떨어졌을 테니까 뭐니? 낡은 지구도구나. 낡은 지돈 지금 안 쓰는데 일단 골렘한테 지도 얻었으니까 도망갈게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텐데. 쫓아오나? 이런 이런 경우는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 점프하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폭탄 써야 되나? 뭐 폭탄 안 써도 되겠죠? 안 됐다. 떨어졌고요. 한 번 더. 다시 가보죠. 보물상자가 있네요. 화살 10개 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10개면 뭐 설렁버섯 또 먹고 다시 나가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자, 점프해서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고민되네요. 가봐야 되나? 몇 개 좀 깨고 위에서 떨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상자. 중등병정 스피어. 조나니움 건반이니까 바꿔주죠. 저 위에 중등병정 뿔이 달려있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쪽도 뭔가 뚫려 있는데? 어? 뭔가 돌아온 느낌이지? 힘이 돌아온 느낌인데 뭘까요? 돌아온 게 맞는 것 같은. 뭐, 설마 아니겠지?
일단 올라가 보죠. 돌아온 느낌인데. 저 위로 가고 싶은 건데. 일단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다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쪽 끝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요 위쪽으로 가서 저렇게 올라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다시 저기로 갈게요. 여기서 골렘 두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라인을 보면은 이쪽에 나는가? 다시 더 올려놓고 올라갑니다. 한번 더. 이번에는 좀 길을 좀 다시 볼게요. 요 앞에도 있으니까, 저기서 점프해서 저기로 갈수 있나 해볼게요. 점프대가 없어. 그러면은 저쪽 여기 통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끝에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지? 뭔가 낚인 느낌인데. 툴리의 바람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자라면 안 되는데. 잡았다. 위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온것 같아요.
이 귀찮은 녀석들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짧네. 하늘일 때는 좀 아이템 수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잡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아이템이 자동으로 주워집니다. 아이고 떨어지는 줄. 1마리, 2마리, 3마리. 3마리 놓쳤네요. 뭐 저로 가면은 뭐 저야 좋죠. 여기 떨어진 것도 있네요. 팔이 부서질 것 같다고. 자, 병정했지 쓰던 거 그리고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네 계속. 아이고 뭐야. 아 화이트이고 있어서 맞았습니다. 잡았고 방패 지금 쓰던 거 버리고 활이 없구나. 활 하나 또 주워서 보급했습니다. 자, 뭐 아이템들 많은데 일단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오, 스태미너가 바닥이네요. 큰일 났네. 자,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마 이쪽으로 오는 거였을 테니까 뒤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마리, 두 마리. 리가 보조사적 사격을 좀 잘하나 보네요. 폭탄군봉. 그냥 꺼내고 폭탄군봉. 아니야, 군봉은 별로니까 빼고. 한 창으로 바꿨어요. 던져. 그리고 멀리 떨어집니다.
보물 상자가 있네요. 오, 커다란 전화오 에너지도 하나 얻었습니다. 커다란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얘는 아니고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 요쪽에서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올라가지? 점프대도 없고 뭐 대충 붙여주고 활용해버릴 테니까 하나만 불이 하나만 붙었네. 그래도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니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망했네요. 오, 다행이다. 좀 더 안쪽으로. 그랬더니 씨. 말을 안 듣네요. 뭐 활용머리 하나 더 있으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이 줄어들 텐데. 뭐 화력이 세니까 더 빨리 올라가긴 하네요.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지도를 보고 이제부터는 저기 뭐야 배를 타고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는 저긴데 요 앞에 여기 있구나. 사당도 있네요. 사당 먼저 가야죠. 저기 오고 있다. 여기 얼음 위로 떨어질게요. 체력이 막 커지네요.
그 지금 추워 죽으려고 하죠. 자, 한 칸 줄어들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카하타나우의 우메 사당 도착했고요. 빨리 들어갈게요. 축복 사당이네요. 뭐 전투 안 해도 되고 딱 좋아요. 저에 걸리고 있어. 하잖아. 추위를 어떻게 건대야 되나. 근데 지금 5분짜리랑 2분 30초짜리 있거든요. 일단 올라가 보죠. 하트는 한 칸 줄어들면 먹을 생각이에요. 하트가 한 칸 줄어들면은 여기로 가라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고. 자, 이제 추위가드 레벨 2라서 2분 30초 2분 정도는 데미지라 입지 않습니다. 자, 점프. 페페로 가서 또 위로 올라가죠.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자, 다음은 어딨냐? 여기 배 지나가고 있죠? 또 오겠죠 뭐. 여기 오네요. 바닥바닥 거리는 게 왜 이렇게 귀엽지? 최상층에서 다음 배. 확실히 툴리랑 같이 오는 게 편하죠. 안 그러면 진짜 타이밍도 봐야 돼. 이뤄지는 게 쓸모없긴 한데. 쓸모없다기보다는 굳이 없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텐데 있으니까 좀 편해지는 정도. 엄청 편해요. 여기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꼭대기 도착했고요. 이건 뭐야? 그냥 타는 데구나. 여기는 지금 여기로 떨어지면 되거든요. 바람의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자, 페러셀을 적당한 타이밍에 펴주면 되고, 주워 죽기 전에 여기 워프 포인트 열게요. 我が子孫よ、目の前にある甲板の扉には5つの鍵がかかっている。そなたの力を使い全ての鍵を解除すればその扉は開くだろう。我が導きに従うのだ。자, 이번 바람의 신전은 입구 초반까지 진행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 생각이거든요. 일단 마을 가서 방한복을 사거나 저기 요리를 좀 해서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